네, 매출은 되게 좋죠. 매출은 제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데 연봉으로 치면은 저는 2억인 거잖아요, 연봉이. 매출이 1억이 조금 더 넘는 네, 그렇게 매출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5, 적어도 6, 많이 10배 정도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죠. 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시골 내려와서 농사 처음 짓고 했을 때 느낀 게 농사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느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후배한테 치이고 선배한테 치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저희 하우스가 잘 이렇게 막 썩 잘 지어놓은 하우스는 아닌데 이것도 한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평당.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은 조금 젊은 분들이 귀농하기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자리를 조금씩 잡으면은 확실히 자기 친구들보다 자기가 훨씬 성장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게 된다면. 시골로 내려간다니까 가족분들이 다 울었어요. 고생한다고. 근데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직접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빨리 내려왔었어도 됐겠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서는 귀농을 했었는데 이 군뱅이 농사 1위 좀 전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귀농귀촌 자금을 이용해서 사육장을 짓게 되고 다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패기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직접 겪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더 많은 지원 정책들도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고민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으로 오셔서 취업하시고 농사에 도전하세요. 농촌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농업에 도전하세요.